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존에도 애터미에서 너무 많이 사랑받았던 애터미 세라베베 라인이 더 예쁘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쓴 성분들로 변화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애터미 세라베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라인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용 제품, 영유아용 제품이니만큼 또 이제 변화된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더 성분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그리고 패키지 또한 또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늘색 느낌이 나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세트가 있고, 각각의 샴푸앤바스가 있고요. 그리고 로션이 있고, 그리고 크림 이렇게 3종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약한데 모공수는 똑같습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모공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면적 안에 땀샘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건조함이나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태열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건조함에 시달리는 경우들,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약간 찬바람에 튼 것 같은 이런 피부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접촉면에 닿는 기저귀로 인한 이제 자극성, 접촉하는 면에서 생기는 이런 피부 증상들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피부 고민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훨씬 더 깐깐하게 고르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이 성분 자체가 정말 내 아이한테 안전한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그 고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깐깐하게 따지고 또 정말 안전한 성분들만 모아서 다시금 리뉴얼을 하게 됐습니다. 애터미 세라베베가 이름이 세라베베인 이유가 뭐냐면 세라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라마이드 하면은 정말 피부 장벽을 위한 정말 중요한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세라마이드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라마이드가 그냥 다 같은 세라마이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밀도가 높게 많이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력을 갖춘 제조사와 더불어 만들었습니다. 프리리피드 공법이라고 해서 안정화를 정말 잘 시켜서 세라마이드 MP라는 거를 저희가 정말 최대 함량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 MP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세라마이드보다 훨씬 고품질의 세라마이드입니다. 고품질의 세라마이드라고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완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세라마이드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라마이드와 피토스피모신이라는 굉장히 보습에 강한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같이 넣어서 세라베베 전 라인의 공통 성분으로 적용을 해놓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세라베베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성분들과 더불어서 내추럴 HG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보습을 하고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성분들도 같이 배합을 했습니다. 겨우살이나 콩이나 모근 등의 성분들을 발효를 해서 얘네가 액체 발효 기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부를 케어할 수 있게끔 기술력을 더해서 만든 그런 추출 복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로 발효를 한 콩발효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피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피부 진정을 위한 또 자연 유래 성분들이 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 피부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여려요. 기본적으로 모기 같은 거 물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모기가 물리면 요만큼 빨개지고 말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 모기가 한번 물리면 진짜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것들, 혹은 발진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피부가 약간 이렇게 민감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반응에 자극에 반응을 굉장히 크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몰로키아의 추출물 이나 후레쉬 연고 추출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아이들의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항상 유지될 수 있게끔 성분을 배합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라베베 샴푸앤바스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기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예쁜 패키지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라마이드 피토스피모신 성분들을 프리리피드 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같이 넣었고, 그리고 내추럴 HG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몰로키아 입 추출물이나 후레쉬 연고 추출물들을 다 같이 넣었고요.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마일드한데 깨끗하게 세정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세라베베보다 조금 더 마일드한 세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세정력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 세정이 될 수 있게끔 리뉴얼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 성분 자체는 코코넛에서 유래한 계면활성 성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성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고 합성색소도 하나도 넣지 않았고 대신 향료는 저희가 천연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연향유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천연향유가 훨씬 더 알러지에 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알러지가 완벽하게 차단이 된 알러젠 프리 향으로 아이들한테 은은한 향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된 샴푸앤바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라베베 소개하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 얼굴도 이렇게 샴푸앤바스처럼 비누로 씻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샘이 아직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자극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세안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뭘 발라주세요? 선크림을 발라주시죠. 선크림을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더러움이 굉장히 많이 탔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누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소량의 비누를 거품을 내셔서 샴푸앤바스를 거품을 내셔서 눈을 피해서 클렌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보통 판매를 하고 있는 선크림들은 사실 어른들과하고는 성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샴푸앤바스 정도로만 지우셔도 보통의 성분들이 다 지워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일리 케어로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로션 제품이에요. 로션 제품. 데일리 케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크림과 로션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뭐냐면 로션과 크림의 차이가 뭔가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로션과 크림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조금 더 보습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데일리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건강한 아이 피부를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때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하면 얘는 아이의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뭐 예를 들면 텄다든지 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빨갛게 이렇게 달아올라서 수분 손실이 많아서 거칠어졌다든지 할 때 충분한 보습감을 조금 강하게 넣고 싶으실 때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성분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라마이드 성분이 훨씬 강화되어 있는 게 크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라베베 로션 같은 데도 정말 안전한 성분들로 만들었고 아이들 피부에 자극이 없는데 진짜 보습 하나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향은 약간 은은하고 산뜻한 계열의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거칠어진 발꿈치라든지 아니면 턱, 아기들 여기 침 흘리고 막 이러면 이런 데가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턱이나 혹은 그리고 태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저귀 발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민감한 부위에도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진정을 빨리 시키고 또 피부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등에 한번 덜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펌프하고 동일하게 열림 쪽으로 쓰셔가지고 누르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잠궈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되직한 로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보시면 하나도 끈적거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끈적거리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도 끈적거리지 않는데 속보습이 싹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부드럽게 발려요. 왜냐하면 엄마가 발라주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바르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보통 전신에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뻑뻑하면 바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아이들한테 한두 번의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히 퍼져서 싹 스며들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바르실 수 있고 빨리 스며듭니다. 크림을 한번 같이 짜서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는 안쪽에 버진실이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버진실을 일단 제거를 해놓은 상태의 크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되직해요. 그죠? 훨씬 더 되직하고 약간 버터 같은 제형의 그런 크림 제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랩핑을 완벽하게 하면서 끈적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 혹은 나는 정말 예민하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른들도 정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기존의 세라베베도 제가 예민한 피부인데 제 전신에 발랐더니 너무 좋아요 하는 피드백들 많이 주셨는데 세라베베라고 해서
뭐 아이들만을 위한 라인이라기보다는 아이까지 쓸 수 있는 영유아용으로도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민감해서 다른 제품들을 잘 못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제품으로 바디나 페이셜을 케어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저도 이제 아토피가 약간 있는 피부여가지고 아토피가 있는 자리 혹은 아토피 때문에 조금 가려운 자리들에 위주로 이제 대신 바르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끈적거리지 않아서 저도 데일리로 아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소개해드린 세라베베이긴 하지만 새로운 세라베베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애터미는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성분, 훨씬 더 좋은 기능, 그리고 저희가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서 언제나 더 좋은 제품을 정말 동일가에 공급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세라베베 역시 그런 맥락에서 판매가는 변동이 없이 정말 애터미스럽게 그냥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구입하셔서 정말 소중한 내 아이, 진짜 소중한 제품으로, 신경 쓴 제품으로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